지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지난 2000년 이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부 업종은 지난 13년 동안 오히려 급속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 전인 지난 2000년 경남 지역 제조업체 수는 4,576개. 지금은 7,078개로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속과 철강, 조선 관련 업체 수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가죽 신발과 어복, 모피, 의약 그리고 전자 분야는 크게 줄어 업종별 대비를 보였습니다. 전체 출하액은 13년 전 50조에서 3배 수준인 144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4,114개였던 부산 지역 제조업체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2000년 15만 3천 명이던 종사자마저 1만 4천여 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부산 경남 지역 전체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이처럼 제자리 걸음이거나 일부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산 경남 모두 조선과 철강 등이 지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 경기 등의 부진으로 지역 제조업 경기는 또 한 번의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KNN 진지훈입니다.